언제 오는지 9월에 에너지가 오긴 왔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액션을 취할 때인지 이거를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질문 또 네? 혼자 좋아해요. 혼자 좋아해요. 재밌다. 왜냐면 이게 바로 상담에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직방으로. 내년에 좋다. 직방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 기법이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아, 나 누구한테 이거 해줘야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이 별자리를 안 하면 그냥 숫자 가지고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별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맞춤형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이탈 차트를 놓고서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별자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아마 숫자 가지고만 혈액형 얘기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저기 써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한 만큼 깊이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결과적으로 네이탈을 알아야 돼. 네이탈. 네. 여기까지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해왕성의 수 나의 네이탈 차트에 목성과 해왕성이 좀 디그니티가 좋아. 그러면 이때 그 저기 뭔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거에 절정의 시기에 절정. 아까 그 5에서 편안하게 이제 그동안 했던 거가 그 4에서 저기 물질화 이제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5에서 또 받고 6에서 물질도 오고 7에서요 완전히 클라이맥스 해가지고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요 갈등이 와요. 갈등. 7에서 자, 6과 7이 연결되어 있어. 그죠? 언제 연결되어 있어요? 9월달에. 9월달에 연결됐죠. 6과 7이 연결되어 있는데 나의 그 금성수와 그 다음에 목성과 해왕성수를 잘 봐야 돼요. 9월이 지난 10월부터요. 어떤 사람은요. 일하기 싫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거를 갖다 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에너지 들어와요. 왜? 7의 에너지가 지금 같이 들어오니까. 6이 내가 금성과 관련돼서 만족이 없으면 7이 지금 그렇게 흐르겠죠. 네. 그러면 이때 7일 때 뭐든지 다 그냥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시기가 잘못 보내면 직장도 다니기 싫고 뭐든지 그냥 다 안 하고 싶어.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원래 7이라는 수 해방성의 수이기 때문에 이때 도닥불 수 있는 시기야.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이제 7이라는 숫자에 들어오는 해 있죠. 네. 그 해에 9월이 지나서 10월 달부터 결과물이 나와요. 왜? 9월이 지나면 10월 달이 팔수가 나오거든. 그 해 팔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수, 그 7이라는 수가 오는 그 전 해에 10월 달부터 그 다음 해에 원래 그 연수의 7이라는 수에 8, 9월 달까지 잘 보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자기를 들여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9월 달 잘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10월 달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제 8이라는 수는 뭐냐면 1, 2, 3, 4, 5, 6, 7 7까지 노력한 거에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성. 여기 영수자리 토성이에요. 그래 영수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배신을 안 한다 그랬죠. 네. 배신을 안 하는데 없으면 이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기에. 왜냐면 내가 지금 이제 그 저기 끝자락으로 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겨울로 가는 시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에서도 뿌리지 않았고 5에서도 뿌리지 않았으면은요 이 8수에서 거두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급함이 와요. 사람들은 조급함.
그래서 팔수, 구수에서는요, 절대로 뭘 시작하면 안 돼요. 조급함 때문에 그 일이 망쳐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이제 연수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항상 그거의 팔수는 칠수 마지막인 10월달에 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1년을 지배하겠죠. 그러면서 팔수, 토성수, 구수, 명왕성 하고 그 다음에 화성수가 있기 때문에 구수에서는요, 일을 다시 저기 준비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에 제거의 시간이에요. 자, 우리 추수를 하면 저기 다 열매를 따고, 열매를 따는 건 언제였겠어? 8일 때 열매 땄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저기 이 밭에 있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를 때 다시 뿌리거든요. 그래서 구수일 때 절대 뭐를 하면 안 되는데, 팔수 구수는요, 원래 해왔던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잖아. 네. 물질이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시기 이래는 거야. 이거는요,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그거의 모든 지금 교차에 있는 게 9월달이다. 9월달에 그 다음 해 연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선생님들의 지금 아까 1수 있고요, 2수 있고, 3수 있고, 4수 있죠. 이거 다 있잖아. 그럼 지금 구수 있는 사람 있었죠. 구수. 구수 손 들어봐. 선생님? 오, 구수 맞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구수에, 지금 연수 중에 지금 그 올해수가 구잖아. 그러면 지금 구수가 9월 달에 구수가 다시 왔어. 아니. 맞아. 2025년도. 아, 아니요. 그러면 지금 올해 8수죠. 네, 8수. 8이면 이제 8수 말고 구수. 구수. 선생님. 올해가 구수예요. 내년이. 내년이 1수죠. 그러면은 지금 올해 구수이니까 올해 지금 현재 9월 달에 그동안 했던 거에 지금 끝마무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수를 이제 그 저기 9, 10, 11, 12에 준비하시면 돼요. 새롭게 뭔가 씨앗을 뿌릴 거를. 그걸 준비하는데 실제로 액션은 9월 달에 하지 말아라. 10월 달에 뿌릴 일이 있으면 10월 달에 뿌리면 돼요. 일이 다시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이하면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 뿌릴 때 뿌리면 괜찮은데, 이제 미리 보기가 10월달에 온다는 얘기예요. 네, 10월달에. 10월달에 아마도 그 저기 내년도 에너지에 준비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맞이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두 분은 뭐를 보냐면 태양을 봐야 돼요. 태양. 네. 태양이 상태가 어떠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현재 시점에서의 구수는요, 명왕성과 화성을 들여다봐야 돼요. 두 분. 명왕성과 화성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순서대로, 그래서 그 우리 1년수, 나의 포스널한 1년수와 나의 네이탈 차트에 지금 그 행성과 관련된 상태를 보고서 해석하려는 거예요. 상태를 보고. 그냥 그 퍼스널한 그 숫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38의 11의 2와 38의 11의 2가 똑같은 그 2라는 달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는 달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요거의 네이탈 차트에 달을 놓고서 봤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해석해라. 이해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그 9월 1일이니까 지금 그 지금 굉장히 이번 달 9월 달이 중요한 시기인 거죠. 딱 맞춰서 잘 해주셨네. 아, 그거 알고 하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딱 알고 한 거죠. 네. 네. 왜냐면 오늘 9월 1일이 아니고 저기가 아니었으면 이 이야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의 내년도를 준비하라고. 네. 미리 이제 얘기한 거야. 스님, 튀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튀지야? 튀지 말라고. 왜냐면 아니, 스님은요, 제의가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요. 절대로 안 돼요. 스님은요, 그 제의 다 뿌리치셔야 돼요. 그래야 스님은요, 그 다음 내년도, 내년 10월달부터 에너지 바뀌어요. 그리고요, 내후년도의 결과물이 훨씬 좋은데, 스님이요, 그 지금 이 뿌리가 단단하지 않아가지고요, 자꾸 뿌리가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 태양을 놓고 보면 안 돼요. 이 달이 지금 중심 90점이 없어가지고요. 자꾸
막 뭔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지금 스님을 지금 예시로 했는데 이 달과 이 달도 똑같았다라는 거야.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지금 똑같이 다음 수가 3이라는 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지배하는 게 목성수야. 첫 스님 저기 지금 저기지. 스님이 뭐 이제 이가 오는 거고 스님은 이제 이가 오니까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던 길을 이제 스님이 가는 거야. 그 제의를 스님은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 또다시 제의를 받아들이면요 다시 또 징징거릴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또 효율하는 거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해줬네. 그러면서 해줬어. 선생님 지금 퍼스널 행성에 그냥 디그니티만 봐요. 여기서 이제 어스펙트는 안 들어가죠. 어스펙트도 보죠. 네이탈의 어스펙트. 네이탈 어스펙트를 다 놓고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해석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탈의 상태. 예를 들어서 달정갈이긴 하고 제가 양달이잖아요. 양달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스펙트가 예를 들어 120도다 이러면 그거에 휘둘리지는 않죠. 아 그렇죠.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도와줌 있어. 네. 어떤 행성이. 네. 예. 그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걔의 달 상태를 놓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상태. 행성이 디그니티만 딱 사인으로만 보는 줄 알았다.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보라고. 사인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놓고서 봐라. 걔 상태. 그래서 여기서는요, 퍼스널한 거는 퍼스널한 나의 네이탈의 차트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 이 퍼스널한 그 저기 숫자 있잖아요. 네. 올해 수가 나한테 적용이 돼요. 단순하게 그 저기 숫자만 보고서 너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왜냐면 아마도 퍼스널한 나의 네이탈 차트를 모르는 사람은요 올해의 수만 놓고서 그 사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는요 이 어머 달 이 두 달을 놓고서요 두 개가 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편한데 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저기 얘기할 수 있어 상담자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테 이해 가셨죠? 저는 일이에요. 기운이 없어. 언제가 일하는 거예요? 2024년? 2인데 그럼 내년도 3이네? 네, 3인데 지금 이제 준비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준비기간에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개발을 한 거를 지금 10일 안에 이제 열매를 열매 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그 다음에 그 아마도 선생님이 1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 7, 8, 9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7, 8, 9. 그러면은 지금 2라는 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5년 전에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2년 전에 시작할 수도 있고, 2년 전에 시작한 거는 아직 열매 딸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라, 참고. 그러면 10월달이 되면은 뭔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달이 심리적으로 편치 않은 거예요. 뭔가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 달, 이라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의 달이 뭐예요? 사자. 달 사자. 그러니까 지금 달 사자이니까 선생님 또한 인내가 그닥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지. 달의 내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 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다 보면 그 3에서 저지르려고 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1년 기다리면은요, 더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내년도 10월달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내년도 10월달이 4라는 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네. 선생님 제가 이번에 4변에 토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년이 5번에 수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토성하고 수성하고 120도 각도로 맺고 있으면 어느 정도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달부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도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연수의 에너지는 그 전부터 먼저 와 있고, 그리고 연수의 끝마무리는 그 8, 9의 끝마무리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연수를 지금 선생님들이 지난달과 이번달, 지금 현재 9월달이잖아요. 9월달에
8월달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9월달과 9월달은 마무리와 시작에 그 지금 그 지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잘 보고서 숫자를 잘 봐라. 여기서 질문이요. 요거가 해석할 때 자 선생님들이요 되게 편안한 이 11월 19일 생은요 편안하니까 어디 보러 안 가요. 8월 20일 생은 불편하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똑같은 2라는 수레도요.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상태가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목성수가 지금 같이 온 거예요. 그동안 쭉 작년 그 저기 9월 10월부터요 아마 스스로 엄청 막 갈궜을 것 같아. 내적으로 그런데 지금 10월달부터는 목성수가 오잖아. 그러면 목성이 상태가 괜찮거든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져. 그죠. 제가 그 지호한테 어제 아침에 그랬죠. 지호야 너는 그 저기 얘가 이제 내일부터 학기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목성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 목성이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라. 근데 그 달하고 저기 120도잖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여기 11월 19일생의 2와 8월 20일생의 2는 엄연하게 다르다. 똑같은 일에도 똑같이잖아. 38에 11에 2. 아마 두 사람은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 가족은 인연이 있어. 오더라고요. 가족 아니래도요. 여기 이수 손 들어봐봐요. 이수? 1년수가 이수. 선생님 이수. 두 분이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 그래서 두 분이 잘 저기 하면 좋아요. 여기 사수 한번 손 들어봐. 사수. 올해 수 사수. 없네. 올해 수 사수 하나도 없어? 저요? 3이 없어요? 저요. 2024년도 4. 선생님은요 저하고 인연이 있어. 그래서 우리 두 분. 그래서 계속 만났나봐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선생님 그럼 시절 인연이에요? 아니면 전 연수가 같잖아. 그래서 이제. 시절 인연이에요? 그렇죠. 시절 인연인 거죠. 시절 인연이 연수 이제 전생에서 이제 때가 되면 또 만나. 타이밍이 만나서.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몇 년 동안 헤어져도 10년 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저 선생님하고 10년 후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태어난 생년 월 일은요 전생에서 같이 온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여긴 연수로 뽑은 거고 생년 월 일이 또 같은 사람 있잖아. 이제 그거를 또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연수에 대한 건 안, 저기 생년월일에 대한 건 안 해드렸고요. 음력, 양력. 양력. 음력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양력 안 해도 양력. 여기서 질문이요. 오늘 여기 정말 그 차트 해석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제 가을부터 이제 사람들 올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차트 해석해드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여기 8월 22일 같은 분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 해석 잘해주라고. 8월 여기 11월 19일 같은 사람은 안 올 거다. 이 사람 가서 놀겠지 뭐. 얼마나 이제 아니 뭔가 뭐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 오겠어? 그러면 우리 저기 스님하고 저하고도 인연이네요? 저기 스님은요 지금부터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 나랑 인연이야. 아 그렇죠. 인연이 있고요. 스님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렇게 숫자가 저런 경우에 서로 심리 상태가 많이 다르다는.